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트럼프 재등장이 있으니 예상보다 일찍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인보우에 비해서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당히 싸다. 어느 정도 더 편하다. 편하다. 네. AI 말고도 일반적인 반도체 주식도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얘기 좀 할게요. 네, 내가 일단 트럼프 얘기 네. 듣고 그 재미없으면 중간에 재미없으면 이렇게 오케이. 따를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재생 나발이가 다 팔아야 돼요. 그렇지. IRA 이거서 당장 네, 다 삭감될 테고. 네, 다 팔아야 돼. 근데 그게 가능성이 늦어도 그런지 아닌지 가능성이 늦으면 1월. 늦으면. 1월 그러니까 1년 넘어갈 때 구정이지 구정. 다음 우리 명절 때는 결정이 다 될지 안 될지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 팔 수도 있고 늦으면 빠르면은 연말. 그래도 그게 이슈가 크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그거 얘기야. 보세요. 트럼프의 재등장이 가장 큰 거고 동부가 지정한 리스크는 뭐 뻔한 것 같지만 뻔하고 잘한 얘기일게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내치가 힘들어지면 뭐 하죠? 외부에 적을 찾지. 그렇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 항상 헷갈리는데 옛날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랬어. 그 내부 그 그렇죠. 영주들 통일을 했는데 얘네들한테 나눠줄 상도 부족하고 그렇지. 갈등이 없는 있고. 거야. 대한민국 아 조선을 치는 거지. 조선을 대한민국 쳤지. 그렇지, 그렇지. 똑같은 거야. 아니 대한민국 친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치기 위해서 보물이 네. 가지러 가자 하면서 네. 중국 우리를 친 거지. 치고 간 거잖아요. 친 거지. 하여튼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어지만 지금 중국이 부양책 효과가 낮고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부양책 효과가 낮다고 나왔다고 보는 거는 엄청 안 나왔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지. 이게 성장률이 갑자기 뭐 4% 5%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간다고 진짜 어쩔 수 없다 하면은 중국이 뭐 할까요? 외부 환경을 비난하고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가 있다. 대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12월 1일이에요. 왜? 총선이. 대만 총통이 이런 그렇지. 중국 정부에서는 이번에 선거에서 자기네 친중 정부가 그치. 들어서길 바라고. 바라죠. 친중 정부가 들어서면은 굳이 뭐 이걸 빨리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친중 정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미국이 대만이 신경 쓰이겠죠. 그렇지. 그러면 또 거기 복잡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 그 총선을 관련해서 중국이 내부적으로 단도리 하는 데 있어서의 빌미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동부가 지정한 리스크인데다가 트럼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기소됐잖아요. 아시죠? 4개. 4개 중에서 하나가 중요해.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재판이 2월 15일에 나와요. 과연 깜빵을 할 것이냐. 그래서 선거에 못 나올 것이냐. 아니 그래서 유죄가 판결이 돼서 깜빵 가는까지는 항고하니까 나중에 걸리더라도 그 유죄가 판결이 나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2월 15일이니까 그때 나온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트럼프 재등장이 있으니 예상보다 일찍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어떻게 되죠? 무거워요. 장이 무겁다는 건 아주 확실한 주식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종목을 줄이게 돼요. 종목을 줄이다 보면은 그렇죠. 아까 뭐 에시지 얘기했는데 저는 얘기할 거예요. 2차전지 좀 쉬세요. 쉬세요.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쉬세요. 아니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나오잖아요. 그 3분기 가이던스는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질문하고 그거 나올 때까지는 쉬세요. 언제예요 그게? 10월 말 11월이라고. 그때까지 쉬세요 제발. 저기 PD 제목 이렇게 잡아요. 썸네. 제발 쉬세요. 아, 쉬세요. 글로 안 간다니까. 당분간 다른 거 갈 데가 많은 게 아닌데. 왜냐면 불확실성이 생겼으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먹었잖아. 그렇지. 네. 그 사실 그리고 지금 요새 그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네. 이것이 반영된 실적,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길게 보면 3분기 실적까지 3분기 가이던스라든지 예측이 좀 모아질 때까지. 그럼 언제예요? 3분기가 7, 8, 9잖아요. 근데 3분기 실적은 나오는 건 11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10월. 10월쯤 되지.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쉬라고. 네. 오케이? 매크로도 지정한 리스크도 있고 트럼프 재중장도 이거는 아직은 제가 예상보다 일치다 했으니까 아니, 그 뭔 얘기하냐? 뭔 얘기 아니라니까요. 5개월 뒤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했지, 그 장면이. 유가도 올라갔잖아요.
유가도 90불 갈지 100불 갈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무거워져서 장이에요. 무거워진 상태니까 확실치 않거나 이미 해먹은 주식을 하기 어렵다니까요. 되셨어요? 네, 줄이세요. 추석에 6일 시장. 어, 왜 강요를 해? 속삭이지 아, 말기, 아, 강요하지 말기. 아, 쉬는 게 어떨까요? 네. 어, 생각해볼게. 아, 오케이. 또 하나, 대한민국 6일 네. 쉬잖아요. 아, 그렇죠. 하루를 더 주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우리는 나와서 일해야 되지만. 그렇지. 그래, 나와야지. 나오면 뭐라나, 장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걱정되지. 미국은 막 움직이고 난리 칠 수도 있는데, 혹시라든지. 이래저래 있기 때문에. 쉽다, 쉽지 않다, 당분간.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장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돈은 있어, 장에서. 그래서, 내러티브가 하고 실적이 확실한데, 실적이 확실하고 내러티브가 좋은 거는 주가가 좀 빠지잖아요.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6개. 그리고 들어가죠. 아, 그리고 하나 더. 북한이 러시아하고 뭐 협력 강화한다잖아요. 한켠에 아주 찝찝한 거야. 하여튼, 그 상대전을 막고, 중국, 트럼프가 기소되더라도, 이 웃긴 게, 형사 기소 당한 날이 있어요. 3월달, 6월달, 8월달 그 날짜는 정확히 못하는데 그거 나오고 직후에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 트럼프가. 그렇지. 왜냐하면 결집되는 이게 거지. 지금 이게 그만큼 이게 미래학자들이 예상한 이 사회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전부 빈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네. 계층 간의 양극화, 네. 세대 간의 갈등. 네. 막 하여튼 이해관계에 따른 이 양극화 이런 네.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 어려워졌다는 그렇지, 거지.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하는 사람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 그 여기에 쏠리는 거거든. 맞아요. 그 여기 이렇게 애널리스트 썼어. 이거 보세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지. 여기서 중간 얘기하면 합리적이 된다.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상원 하원을 보세요. 이거 그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한 1930년부터인데 아 그때는 중도 성향이 50-60%였대요. 쭉 내려와서 90년대 중반 되면서 15%였는데 지금은 더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SNS에서의 그 뭐라고 하지 알고리즘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보게 해주니까 확증 편향을 계산해. 확증 편향이 되는 맞아요. 거. 내가 듣는 정보가 네. 무조건 옳은 걸로. 맞아요. 예전에는 TV하거나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곳에서 내가 듣는 것만 계속 AI로 해주니까 이슈가 되는 거지. 거기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돈 벌고 하는 거는 딴 데 가서 아니 온라인으로 막 할 수 있잖아요. 줌 해가지고. 근데 사는 거 자기가 사는 곳은 어디 가서 하냐면은 나하고 편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웃기죠. 코로나19로 정치 상황의 기반은 이주저 같다. 자기가 그렇지. 트럼프 지지자는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살고. 아 그게 있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강화되겠어. 아 이게 이슈가 큰 거죠. 어쨌든 거기다가 트럼프는 더 강하게 될 거야. 이거 보세요. 트럼프 일정 이거 보실게요. 이 일정이야. 트럼프 일정.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에너지 잘했어. 칭찬합시다. 누구?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어. 잘 적어서 이거 정리하기 어려운데. 네 건에 기소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거요. 2월 15일에 나오는 조지아주 법원 형사재판. 아, 조지아주 대선이고요. 대선할 때 그거가 가장 크대요. 여기서 만약 기소됐는데 형사 재판에서 지잖아요. 유죄되면은 조지아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게끔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항소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상에서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는 이게 끝나지 않지. 근데 이때 유죄됐어. 그리고 나서도 지금처럼 여전히 반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할까? 실제 고소된 게 아니고 확정되고 나서도 일단.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그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계속 갈 것 같아. 계속 지지하는 사람 지지할 것 같아. 오냐하면 왜냐하면 나는 이 정부가 싫거든. 그러면은 오히려 핍박받는다. 오히려 동정론이 더 그렇지. 동정론이 더 갈 것 같아. 정치적 음모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증시 얘기 갑시다. 레인보우 제가 레인보우를 살 값에 두산 로봇 사자. 왜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PSR 25배 말이 되냐? 아니까.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아니 올해가 회사가 얘기했어 저하고 얘기했는데 한 300억 안 돼요 200몇십억이에요 뭐가 매출이? 매출 전년도 더블 되는 거야 내년 보치 어느 애널리스트가 아무도 커버 안 하지 한 명이 한 4억을 지난 게 500억이야 내년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더블 합시다 1000억 합시다 더블 하면서 그 다음에 2000억 되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겁니다 한 300억 정도는 가시적이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1300억 지금 작년 매출 130억, 올해 200억인데 1,300억 곱하기 몇 배? 30배 하면 얼마 곱해 보세요.
1조 3조. 아니, 1300 곱하기 30. 아, 1300 곱하기 30. 30 예. 아, 자꾸 어려. 1조 3조, 1조 3조 하면 1300 곱하기 30이니까 3조 9천. 3조 9천. 어.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오늘도 올라가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도 터찰락 했던 난리 났던 게 오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그 가시적인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매출은 가능하지 않을까 곱하기 PSR 30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왜? 삼성이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지. 지분은 지금 15%인데 70%에서 완전히 자회사하고 뭐 다른 뭐지? M&A 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하면 외워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더블 더블 하면 1300억 정도 곱하기 30배 하면 3조 9천 4조 안 되는 거니까 업사이드 레전드는 키치 않은 거야. 그럼 또 하나는 로봇은 버블이 아니죠. 로봇은 버블인가? 실제가 안 나오는 게 버블인가? 얘기할 때 버블을 어떻게 해야 돼? 버블. 그 버블인데 버블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옛날 시스코 버블이라 할 때 로봇도 돈 안 남아. 시스코죠. 시스코 옛날에 그 라우터 인터넷 장비 하던 회사 지금도 있지만 그 회사가 2000년 그때에 피크를 쳤을 때 네. PSR이 얼마였게요? 26배. 25배 아시네. 근데 꼭 그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500불 넘어갔나? 하여튼 그 쳤을 때가 PSR이 얼마였을게요? 7배. 20배. 틀렸네. 그래서 엔비디아 고점을 얘기하는 근데 엔비디아 내려가서 PSR은 18배인데 엔비디아는 마진이 엄청 나잖아요. 아니, 다른 건 마진이 없잖아. 엔비디아 하니까 엔비디아 마진을 캐면 PE라면 35배밖에 안 돼. 싸요 비싸요. 지금 우리나라 난리 날 때 PR 할 때 50배 60배 하는데 PR 35배가 싸요 안 비싸요. 그런데 이거를 PSR 20배 가깝다 해서 뭐 너무 많이 한 6개월 사이 올랐다 그래서 고점 논란하고 뭐 미국하고 중국과 갈등하면 뭐 이렇게 난리 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자회사라고 하는 레인보우가 PSR 개념으로 한 30배 가까이 되는 것 같대. 아, 만약에 30배? 지금 올랐네, 더 많이. 아, 지금 25, 30배라니까. 아, 그러니까 2300억 곱하기 30, 아까 했잖아요, 레인보우가. 오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누가 얘기해. 아니야, 김장에서 틀렸어. 삼성전자 보완해서 3000억 가는 거야, 매출. 그렇게 할 말 없어. 만약에 3000억까지 갈 수 있는 시라면 그럼 PSR 얼마예요? 13배 되는 거지. 지금 3조 6천 정도 되면. 맞아요? 시자수 얼마? 3조 6천. 그러니까 천 몇백억 정도의 가시적이면은 다 온 거고 이걸 붙여서 3천억이 될 수 있다. 그동안에 이익은 신경 안 쓰겠다. 물론 이것도 이익 남으면은 한 30% 남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PER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천 몇백억 돼가지고는 마진 30% 해도 얼마지? 한 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익이 500억 곱하기 하면 지금 얼마야? PER로 하면 70배야. 어느 순간에 몇 년 뒤에 PER 70배, PSR 한 20배, 30배 되는데 자 여기서 떨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차례 두산 로보틱스가 딱 등장한 거지. 물론 성격이 다른 면이 있어요. 왜? 첫 번째, 난 두산하고 삼성하고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내 편견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아니 편견 없어요. 저 삼성전자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옛날에 젊을 때 면접보다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삼성전자가 잘 나가고 한국의 삼성전자에 프리미엄 주는 거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두산에 어필 없어, 저기 억하심장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장은 뭘 하죠? 삼성은 프리미엄이고 두산은 보통 좀 여러 가지 과거에 두산 그룹에 그러니까 두산의 그 이미지가 안 좋잖아.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대충 로봇인데. 다른 건 좀 있다 얘기하고 네. 얘는 지금 25배, 30배 되고 있어 PSR이. 그렇죠? 얘네 PSR을 얼마 줘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 저거 20, 30배 안 되는데 이거 얼마 줄 것 같아요? 넘버가 맞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20배는 줘야지. 10배 주면은 10배 준다 치고 팍 깎읍시다. PSR 10배. 이거 3분의 1이나 2분의 1 토막 안 되는 거예요. PSR 10배 줘가지고 얘네가 상장 언제 하죠? 10월 달에 하잖아요. 10월 초에. 저기 상장할 때 이렇게 제시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IPO 하면은 얼마 하겠어 매출 계획 세우잖아요. 그걸 믿어 줍시다. 그 25년인가 26년도 PSR로 해가지고 10배만 주면은 30배, 20배 아니고 그러면 목표 지금 상장하는 가격에 50% 이상 업사이드가 있어요. 이 얘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잠깐 봅시다. 이거 넘버부터 볼게요. 쉽게 넘버부터 보니까 요거 얘네도 아직 적자예요. 근데 아까 저기 레인보우가 얼마라 했죠? 아니 뭐 100억, 200억, 500억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매출, 1000억. 매출이. 예, 예, 예. 아직 아니에요. 올해는 200억 되고 내년에 500억 할 줄 알았지. 얘네는 지금 올해 목표가 670억을 했어요. 아 많이 했네. 작년에도 몇 번 한 400억 나왔어요. 적자. 그러니까 600억이 규모가 안 되면 적자지. 그렇죠? 내년 목표가 1100억. 더블 되네. 흑자전 되겠지. 25년 정도가 사람들이 보겠죠. 25년 얼마? 2640억. 마진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은. 네. 20%. 근데
로봇 협동 로봇인데 매출이 어느 되면은 마진이 20% 가까이 가는 것 자체는 매출이 올라가는 중에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 그 저기 일본의 그 산업용 기계 있잖아. 환학이라고 들어보셨나? 환학이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는 몰라요. 자세히는 나 말씀드리는데 단어만 들어본 거예요. 그 회사들도 안전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인데 일본에. 걔네들은 이제 중국에도 많이 팔고 일본에도 팔고 골고루 다 팔죠. 근데 지금 주가는 안 좋아. 왜? 중국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국이 안 좋아서 안 좋은데 그래도 하는 그 산업용 기계는 맞거든요. 걔네 마진이 원래 한 20%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게 잘 되면은 2,600억 나오면은 20% 나온다는 거 틀리지 않아. 그럼 자 이거만 봅시다. 2,600억에 500억 순이익 460억 보셨죠? 460억 곱하기 PSR 10배 아까 여기 다시 한번 25년대 매출 2,600억 2,600억 곱하기 PSR 10배 하면은 얼마 나와? 한 2조 6천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2년 뒤에 목표 애널리 얘네가 2,600억 곱하기 PSR 10배 왜 10배야? 애니묘가 20배 30배 가는데 10배 쳐주자 하면은 시가총액이 2조 7천원 되는데 상장되는 시가총액이 1조 6,900억이에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이게 낫죠. 그리고 PER도 그 지금 얘네가 상장되는 가격 있잖아요. 아까 1조 6,900억 하면은 25년도 가이던스 기준으로 아까 말한 PSR 6.4배야. 그러니까 10배 주면 올라간다는 거고 PER도 36배야. 그럼 70배보다 낫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프리미엄이냐 디스카운트냐 기업에 대한 퍼셉션과 회사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은 건 협동 로봇 하나 똑같아. 그거로 그래서 얘네들 볼까요? 그럼 어떤 회사인가 보면은 협동 로봇 솔루션 업체인데 뭐 세계 3대 탑3인데 탑3지. 그 매출의 절반이 북미 유럽이야. 근데 북미 유럽이 뭐죠? 가장 인건비 문제가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 더 필요하고 안전한 로봇이 필요하죠. 검증된 거. 그러니까 마켓쉐어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잘 다양하다 제품 라인 이건 내가 잘 몰라 얼마나 다양한지 리포트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네요. 수요 예측 들어가죠. 이제 나오는 거 26,000원 26,000원 기준으로 1조 7천억 아까 말한 2,600억 곱하기 10배 하면 2조 7천억까지는 PSR 10배 기준으로 갈 수 있다. 단점은 유통 가능 주식이 많지는 않다. 두산그룹에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저게 오히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올릴 수 요소가 있고, 되는 장이 좋으면 장이 좋으면 장이 좋으면 10월 2일 날 10월 1일이 아니 10월 1일에 쉬잖아. 아, 10월 1일이 아니구나. 연휴 끝나고 나서 하는 거다. 변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레인보우를 어디서 더 살 것이냐. 이런 얘기죠. 좋은 회사인데 많이 반영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 며칠 보시면 이렇게 뭐 작년에도 450억 했네요. 며칠 쭉쭉 났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참 PSR 뭐 PER 30배, 40배 뭐 나온 거냐 하면은 전방 산업이 그거 이상 그 정도 성장하면 일단 줘요. 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이 전망도 바뀌겠죠. 시장 점은 얼마나 더 높아질 거잖아요. 최근 나온 거 보면은 연평균 30% 성장이야. 그런데 아까 레인보우도 보셨고 우리 두산도 봤지만 얼마 성장해요. 연평균 더블 뭐 50% 70%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30배보다는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PER 40배 50배 60배 70배 갈 수 있어. 근데 PSR 너무 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됐죠? 레인보우하고 두산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반도체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뭐 저기 뭐 애플 스마트폰 쓰지 말라 그러고 하니까 지금 6% 이틀 내렸잖아요. 6%는 다 빠진 거 아닌가? 왜냐면은 그 얘네가 애플이 한 2억 몇천만 대 팔거든요. 2억 몇천만 대 팔아요. 2억 몇천만 대. 근데 애플이 보통 중국의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매출 비중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휴대폰이라고 가정하면은 한 2억 몇천만 대 중에서 20%면은 얼마야? 한 840만 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애널리스트 나온 게 뭐라냐면은 20%면 4천만 개네. 어떤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게 뭐냐면 1천만 대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대. 그러면 1천만 대가 맞다고 하면은 2천만 대를 합시다. 1천만 대, 2천만 대면 애플이 파는 그 스마트폰을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 말고 다른 비즈니스 있으니까 사실 임팩트는 얼마라고? 한 3% 정도 되는 건데 센티가 들어가니까 이틀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거만 보면은 대충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LG는 어떻게 이건 뭐 나부러지는데 어쩔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거다 치고 근데 주가가요 9일 연속 오른 게 있어요. 유가만 9일 연속 오른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그게? 유가가 9일 연속 올랐어. 유가가 87원 그 얘기도 해야 되나. 유가 얘기한 거 끝냅시다. 9일 연속으로 뭔지 알아요? 인텔. 인텔 주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텔이 오늘은 얘만 올랐어. 인텔이 자꾸 미국 정부가 밀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자꾸
나오는 거라. 인텔이 파운드로도 TSMC 할 것 같다. 그 아까 지정학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인텔은 또 델하고 똑같이. 델이 지난주 9월 1일 날 20% 올랐어요. 뭐 조금 그러고 나서 조금 빠졌지만 델이 올라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인텔하고 비슷한 거 하나는 PC 시장이 그 바텀아웃 재고가 빠르진 않지만 이제 지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워스트 이즈 오버. 그쪽 PC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오히려 8%인가 이렇게 올랐거든. 그게 그때 그렇죠. 아주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게 리스탁인지 아니면 재고 빠져서 얘네만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 HP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인텔하고 PC, 인텔하고 델은 인텔은 9일 연속 올랐고 델은 20% 올랐어요. 그 공통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결국은 트러디셔널 전통적인 반도체 주식 우리가 AI도 반도체지만 AI 말고도 일반적인 반도체 주식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장부지가 왜 갔을까? 그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이 왜 갔을까? 아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있어서 반도체도 아 거꾸로 말이죠 내년 연초 연초에 뭐랄까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고 뭐 섹터가 애매해지잖아요 아까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하는 거 그럼 안전하게 뭐예요 내년 턴 되는 거 반도체밖에 없어요 확실한 게 2차 전지가 확실한데 갑자기 또 어디서든 양다리가 확실하고 2차 전지가 장기는 확실한데 장기는 확실한데 단기도 와가 받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개박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섹터 어디가 그렇다고 연말 연초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바로 내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봄 내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연말 연초 넘어갈 때 뭐가 가장보다도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그 삼성전자 같은 거를 안 빼고 외국인이 버티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